공화군이 외국인 농부 제도를 도입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 매장이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도입됐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적성 검사 등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 경북, 구미, 울산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봉화군이 외국인 농부 제도를 도입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농가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고지의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사과 농가. 사과꽃으로 소모되는 양분을 줄이기 위해 필요 없는 꽃을 미리 따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만 3천 제곱미터의 사과 농장에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 4명과 농장 주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생산량과 과실의 질이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봉화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손을 해결했습니다. 적기에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농사에는 때를 놓치면 이 손해가 많거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봉화군과 베트남 하남성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간 두 차례, 각 3개월간 운영됩니다. 봉화군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농가는 물론 베트남 근로자 역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명의 베트남 근로자는 이곳 농가에서 속식을 제공하며 3개월 동안 법에 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3개월간의 월급은 베트남의 근로자 평균 10개월 급여 수준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농사를 지어봤기에 농가 환경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의사소통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농민들도 무척 좋아하고 또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도 상당히 자주 오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해 봉화군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모두 37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국내에서 모두 약 1만 5천 명이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며 낯선 타국에서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갖고 농가에서 참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이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북 청도의 한 농산물 직거래 매장입니다. 청도에서 갓 재배한 사과와 딸기, 미나리 등 지역 특산품들을 주로 판매합니다. 지난해에는 청도 전체 로컬푸드 매장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날짜가 다 찍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온 거 바로 살 수 있는 거 영싱싱하죠. 현재까지 청도에 문을 연 로컬푸드 매장은 모두 5곳.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매출액은 6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2.5배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출처가 확실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판로를 확보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경 50km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청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농가들은 매장 CCTV를 원격으로 보면서 농산품들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와 또 소비자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산동 지역에 1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청도군 농산물 판매에 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포장, 유통이 한 번에 이뤄지는 농산물 직거래가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풍등축제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불이 붙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다르게 사고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3천 개의 풍등이 한꺼번에 떠오른 그 아름다운 모습 감상해 보시죠. 권수경 기자입니다. 색색의 풍등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3천 개의 소원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대구 도심 위로 풍등 은하수가 흘러갑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풍경에 시민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이제 뭐 성적이나 시험 결과나 이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 다음에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저희 가족들 다 늘 즐겁게 살자고 그렇게 소원 빌었고요. 시아는 뭐 했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지난해엔 2만여 명이, 올해는 두 배가 훨씬 넘는 5만여 명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장관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이곳 두류 야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순식간에 매진됐고 입장표의 80%를 대구가 아닌 다른 시도 관람객들이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티켓이 진짜 빨리 빠져가지고 못 잡아서 아쉬운 마음에 저기 바깥에 펜스 밖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뻤는데 안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해마다 화재 위험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대구시는 자체 안전 기준을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차량이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드러났는데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이를 막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식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와르르 부서진 벽, 그 옆으로 식탁과 의자가 한 대 나뒹굽니다. 지난 4월 21일 대구 동구에서 난데없이 차량 한 대가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차에는 7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운전 교통사고. 전체 사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사망 사고 비율은 22%가 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정 연세가 넘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노인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많이 되면은 그러고 수족도 쓰기가 불편하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고 제 어르신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좀 운전하는데 조금 자꾸 이렇게 딴 생각도 하시고 그래가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없는지 모르고 다닐 수 있는데 뭐 그걸 뭐 굳이 그걸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건 반대예요. 저도 그 안전교육 시험을 쳐봤지만은 뭐 하지 않으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도시보다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면허를 반납한다면 몇 살 정도가 적절할까요? 뭐 65세는 너무 일찍고 그렇잖아요. 한 70. 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나도 자진 반납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70세 이상 반납하면 좋겠어요.
면허를 반납하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교통비나 작은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걸 못하게 되면 좀 한편으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혜택을 주면 안 되겠나.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그 일정 금액이 돼주면 좋겠네. 그래야지 노인들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반납 대신 적성검사나 교육 등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3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되겠나. 그래도 되지 싶어요. 뭐 3년 동안에 큰 뭐 변화가 물론 뭐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 도로 위 안전을 지키면서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도 챙길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와 대구, 경북, 구미, 울산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9일 연구 용역 업무 협약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두 건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연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6일이죠.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공무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천시는 역대 민선시장 전원이 구속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재임 시절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그 혐의가 인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삼관 승진 대가로 5천만 원, 영천시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킨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영천시청 공무원인 A씨로부터 모두 9,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네.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네준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선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청렴과 결백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었죠. 네, 김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역대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구속돼 영천시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명심해 더욱 열심히 일만 해왔다면서 A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와 방법, 또 시기, 자금 출처 등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재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와 경찰의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불리한데도 돈을 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이유를 선거법 위반으로 모든 공직을 체념했다. 늦었지만 영천시의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김 전 시장이 구속이 되면서 영천시는 민선 1기 이후에 역대 시장 전원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된 김영석 전 시장조차도 역대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구속돼 영천시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할 정도로 불명예 도시로 전락을 했는데요. 영천에서는 사무관 승진에 5천만 원, 서기관 승진에 7천만 원이라는 의미로 4, 5, 서7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민선 1기부터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재임했던 정재균 전 시장은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했던 박진규 전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구속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했던 손희목 전 시장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뒤 뇌물 혐의로 다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영천시 최초 3선 시장으로 퇴임한 김 전 시장마저 구속되면서 그동안 영천시의 민선 시장은 전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진 영천이 어쩌다가 이런 불명예 도시로 전락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38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8일 새벽 1시 40분쯤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다치게 하고 노래방에서 나온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하늘길이 더 넓어집니다. 5월부터 대구에서 중국 웨이하이와 베트남 나트랑,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국제 노선이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구 국제공항의 국제선은 9개 나라 25개로 늘어납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73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가 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시장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7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854km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 403곳을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25개를 세우고 설비 대형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거쳐 제조 원가를 낮출 예정입니다. 이후 가스공사는 수소를 2030년 기준 킬로그램당 4,500원에 공급하고 이후 해외 제조와 수입으로 가격을 킬로그램당 3,000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오는 5월 12일까지 다양한 봄 여행 주간 행사를 실시합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27일 경주 보문수산공영장에서 인기 가수의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를 열고 봄 여행 주간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호반길을 걸으며 호수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고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보문 호반 힐링 걷기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5월 3일과 4일에는 경주 첨성대 광장에서 지역 밴드와 인기 가수의 공연이 열리고 5월 5일에는 보문 호반 광장에서 가정의 달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와 안동 문화관광단지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봄 여행 주간 할인 행사도 이어집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해 동안 농업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농업 유용 미생물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해 작물이 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축사 냄새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효모균과 유산균 등 12톤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3.5배 넘게 늘어난 42톤을 제공합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안 미생물 배양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미생물을 받을 수 있으며 텃밭을 운영하는 도시 농업인들에게는 금요일에 배부합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품은 228번 버스가 광주 시내를 누빕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양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구 5.18 버스에 이어 광주에서도 228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지는 광주 228 버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정식 운행됩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본인 부담비용 전액 지원,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과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1,000만 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처 직원 632만 1,000 원, 오브라운 주식회사 임직원 500만 원, 주식회사 프롬데이원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안전설 주식회사 임직원 500만 원, 울산 백양사 주진명본 500만 원, 충주시청 임직원 1212만 원,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1066만 원, 최창근 고려아이언 주식회사 회장 임직원 3억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1억 원, 황재환 주식회사 우건 대표이사 300만 원, 백복인 주식회사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 5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10억 원, 김지연 주식회사 무국화학 대표이사 500만 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임직원 500만 원, 태광그룹에서 2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 소식 들여다보는 SNS 핫이슈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이철호 경북도지사 SNS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24일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진 촉발의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열발전소와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흥해 체육관을 방문한 날이죠. 이 지사도 포항을 찾아 진영 장관과 동행했는데요. 진 장관에게 지진 피해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진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포항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현안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25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협력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괴산을 찾았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산에서 천안, 영주, 봉화, 울진 등 전체 330km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12개 시군이 이에 협력하고 있죠. 장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들이 힘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장 시장이 주창하는 더 큰 영주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25일 올라온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SNS 함께 보시죠. 대구 수성구와 군위군이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김 구청장은 이 결연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상생은 물론 수성구와 군위군이 화합하고 교류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사진 속 마주 잡은 손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밝은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두 도시의 결의가 느껴지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저녁 큰 불의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소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재들은 화재의 어떤 상황인지 오늘 짚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한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됐고 2005년 4월 5일에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낙산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노트르담 화재, 지난 2008년 우리 숭례문 화재와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이제 성당 화재와 숭례문 사고는 일단 공통점이 좀 있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상층부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방화와 실화라는 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두 개 다 이제 그 위쪽에서 불이 일어나서 아래쪽으로 번져가지고 전체가 그 소실되는 어떤 네. 부상사를 막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노트르담 그 성당 같은 경우는 뭐 첩탑 주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제 비계와 그다음에 그 목재로 된 어떤 뭐 첨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숭례문도 당시에는 2층 물루에서 이제 화재가 시작, 이때는 이제 방화였죠. 화재가 시작돼가지고 네. 굉장히 물루와 지붕 사이에 이제 그 빈틈으로 이제 살수레가 물을 성차가 물을 뿌리대지만 화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지붕을 해체를 하게 돼요. 네. 지붕 해체 결정을 하고 위에서 이제 물을 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누각이 이제 그 무너져 내리는 어떤 불상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 그 문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화재 역시 이제 뭐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그 나라를 대표하고 네. 국민들 뭐 세계적인 뭐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네. 그런 문화재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 있거든요. 숭례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보 1호 아닙니까? 네. 국보 1호에다가 사실 서울의 좀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불이 났을 당시에 좀 밤인데 우리 그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도 방화기 때문에 또 사실 억상이 무너져 내렸죠. 맞아요. 마음 예. 굉장히 아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도 전 세계 민들이 좀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또 이를 어떤 뭐 비화하는 만평 만화 여러 가지 SNS상에서 글들 애도하는 글들이 네. 그 줄을 이었습니다. 그 우리 네. 2008년 숭례문 방화 지금 얘기 나오니까 저도 기억이 그때 그 방화한 사람 지금 구속 때 나왔나요? 그건 아직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예. 화가 나서 말이 그때 생 우리 그냥 그 소방차 옆에 있으면서도 손을 못 쓰잖아요. 그냥 다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이번 노트르담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방화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데 예. 지난 2008년에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를 보는 마음이 아마 더 애달프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문화재 방재 안전지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이 이 화재 발생 이후에 각 지자체의 화재 취약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했죠. 그렇죠. 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이제 그 산불이 남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 부분도 조금 빨리 긴급 했으면 좋았는데 뭐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점검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 협동 협조를 요청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비판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제 긴급 점검 대상 그 우리 그 문화재 목조 이 건축물 있죠. 469개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점검을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좀 문제는 이 문화재청과 지자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네, 일어나야 문화재 한다. 관리에 있어서 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은 장비와 인력 사실 그 이 문화재가 있는 목조 건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문화재는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막상 불이 나면.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의 이제 안동의 봉정사 같으면은 물론 이제 진입로도 좋고 뭐 아주 좋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건축물은 뭐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불 나버리면 뭐 그야말로 바로 소실로 가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조금 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 소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도 화재에 참 취약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대구 경우를 좀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네. 그 전에 문화재청이 이제 그 지정해놓은 국가 중요 유형 문화재 4,641건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뭐 목재류라든지 종이류가
34%나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재 관리가 뭐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시급하다라고 네. 판단하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도 2016년에 이제 문화재 화재 대응 기술 필람이라는 어떤 그런 그 편했는데요. 여기도 사실 보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그렇죠. 곳에 있고 또 이제 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뭐 그 화재에 대응하는데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보 보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화재가 119곳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네, 앞서 했듯이 뭐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산소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27곳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방재 시스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이제 조사한 대로 따르면 이제 막 계산성당 제일교회 그다음에 뭐 그 대구 향교 동화사 파괴사 이런 중요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게 한 78곳이 되는데 네. 대부분 20여 분 이상의 거리 출동 시간. 그래서 도동서구 같은 경우는 현풍 119 안전센터에서 한 26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 대구 향고는 3덕에서 한 6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화재가 나면은 바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5분이거든요. 뭐 심장도 마찬가지 뭐 5분 내에 모든 소방차가 그 도착해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골든 타임 이외 밖에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마다의 네. 문화재마다의 어떤 소방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초 근무는 뭐 그 골든 타임이 더 짧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류 종이류가 34%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찰이 많은 경북에서는 화재가 나면 문화재 소실뿐만이 아니라 산불 위험까지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북도 먼저 문화재 현황을 보면 뭐 사실 국보급 굉장히 많잖아요. 안동, 영주, 뭐 경주. 우리 안동 영주 지역만 해도 뭐 국보 보물 그리고 이제 뭐 봉경사 극락전을 비롯해서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34개 점이 있고 34점이 있죠. 그리고 포항만 해도 포항에 사실 뭐 국보급이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이게 이는 신라문화 이 권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에도 뭐 냉수리를 비롯해서 이 국보 보물 그리고 경상북 도지정의 문화재. 그다음에 또 일반 등록 문화재 이렇게 다 해서 포항 지역만 해도 한 54점이 있고요. 뭐 옆에 경주는 뭐 당연하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네. 분포되어 있는데 그 전라북도의 어떤 그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그 특히 목조 건축의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이 안전 경비원을 24시간 투입을 합니다. 네. 하고 그리고 방제 시스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단은 CCTV죠. 일단은 이 관리 시스템부터 해서 이걸 굉장히 일원화해서 도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상북도도 좀 벤치마킹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골든 타임의 확보를 위해서 CCTV 설치해야 하고 또 각 문화재마다 경비 체계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쭉. 해주고 계십니다. 이 화재라는 건 사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잖아요. 그만큼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평소 이런 화재 대비해서 대구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청이 마련한 그 화재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 소방안전관리본부라든지 구군청 실무자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요 그 문화재인 이제 동화사라든지 동화사 이제 그 대웅제례 도동서원 뭐 이런 계산성당 이런 아홉 곳에 대해서는 전문 어떤 그 안전관리원이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소방 네. 안전 방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80여 건에 이르는 비지정 문화재 내지는 일반 문화재
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대구시가 다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해마다 이제 7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예산을 이제 민간 단체 그 민간 보조로 줘 가지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문화재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해서 문화재를 가꾸고 돌보고 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소방도 이제 관리해야 되고 뭐 건물 그 노화된 것도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시스템들이 노트담 성당 그 화재 이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목적 문화재 같은 경우는 방염 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불꽃 감지기도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건물 주변 자동 스프링쿨러도 뭐 설치하는 등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동안 사실 뭐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방제 시스템 뭐 그 인력들이 소방 공무원 출신의 어떤 그런 네. 뭐 인력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평소에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가동돼야 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지난 주말에 그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사찰이죠. 궁정사에 다녀왔는데 사찰에 가면 풍경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풍경은 예. 이 물고기 모양인데 네.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예.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만큼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좋은 들거든요. 예, 좋은 예. 경북의 상황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뭐 그전에 뭐 이번에 주말에 공정사 가신 거는 이번에 화재 관련해서 우리 주변 문화재 보러 가신 겁니다. 아닙니다. 주말에 한 번. 네. 휴익 한번 다녀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잃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네. 누군가 말씀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네. 이제 들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주 또 많이 가보시는 것이. 예. 우리 경상북도는 네. 이제 우리가 노트르담 이번에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짚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선부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막상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큰일 나죠. 네.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이 우리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상황은 가장 이제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감시하는 이제 CCTV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것이 그 불국사 그리고 이 석굴암, 뭐 각각 불국사 이제 32대, 또 이 석굴암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워낙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형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인데다가 또 이제 화소가 떨어지죠. 한 40만 대 정도. 그러면 이게 한 설치한 지가 이 CCTV도 한 5, 6년 지나면은요. 특히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릿합니다. 네. 흐릿합니다. 야간에는 이 당시에는 아마 야간에는 또 이제 열지교선도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많고. 조금 더 현대화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교체하고 설치한 것은 디지털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한 화소도 한 600만 대 아주 선명하죠. 네. 설치 초기에는 이런 그 기술적 시설적 보완이 이제 뒤따라 가야 됐죠. 경상북도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CCTV 교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의 어떤 그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른 다음에 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조금 부언하면은요, 네. 우리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아까 진행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불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무형문화 이 그 문화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불교 문화재예요. 사실은 네. 불교 문화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산에 많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이 자칫하면 이건 뭐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규모 큰 불로 번지죠.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문화재 방제 시스템 실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방제 시스템들이 뭐 당장 이제 그 세계유산인 하회마을만 보더라도 충녀당이나 양지당 같은 경우는 네. 자동 화재 감시 뭐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소화전만 비치돼 있고, 예, 아까 언급했듯이 뭐 CCTV 같은 경우도 뭐 화소가 뭐 그 허리다든지 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선진국의 어떤 한 60 전문가들은 60-70%의 수준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60-70%의 수준까지 이제 그 뭐 따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네. 아직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앞서 언급했듯이 목조라든지 그 종이류 화재 취약한 지 34%나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그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중앙통제식 핵심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자체에 이제 모든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상황 네. 방제 시스템도 지자체마다 이제 운영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대형 어떤 그래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네. 초동 진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소방 방제 시스템 예산도 다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분산 배치돼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인력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문화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이제 뭐 그 문화재 돌봄이,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가꾸기 이런 네. 각종 어떤 사업 명목으로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뭐 당국에서는 민간의 도움적으로 관리를 맡겼는데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 발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소방 방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재 화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목조라는 사실 때문일 텐데 자 이번 사건 이후에 지역에 많이 지어졌지만 화재 무방비 상태였던 그 한옥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 2018년 작년이죠 그 12월 이제 수능 끝난 이후에 서울의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강릉 펜션으로 갔다가 네. 너무나 안타깝게 3명이 아마 예, 사망을 예, 했었죠. 예. 예, 예. 이제 이런 것은 역시 이제 어쨌든 뭐 이 한옥 체험을 통해서 이제 문화관광 활성화라든지 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뭐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는데 네. 이제 이 화재 대방 안전에 네. 있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목조 그 저 한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숙박 시설이 한 1,200여 곳 되는데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몰려 380곳. 네. 뭐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한옥 숙박업주들한테만 다 이제 개인이 관리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재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나가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옥을 비롯해서 많은 유산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 이번 계기로 제대로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죠.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1도로 시작하고 한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5월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 함께 보시죠. 물결이 1.5m를 일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물결이 강하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